사람들은 아빠 저번에 막 여기 동네 분들 에스코 놀러 갔다 오시던데. 엄마 아빠도 에스코 놀러 갔다 오지 않아요? 이제 회사 휴가도 좀 내고 쉴 생각도 있는데. 이제 네가 엄마랑 먹고 와. 우리 신랑 참말로 너무하시네요. 40년 넘게 같이 살면서 여행도 한번 가도 않고 집에서 그냥 노예로만 살았어요. 나 한 번도 안 놀아봐서 그런가. 그 뭐 내가 좀 쉬어야 쓰겠다, 놀러 가야 쓰겠다, 그런데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놀러 간 게 필요하려나? 그렇게 한데 이제 나는 우리 집사람한테 이제 굉장히 미안해서. 깔끔하게 세차를 마친 그가 창고에서 연장을 찾는다. 여기는 뭐 하는 공간입니까? 창고. 이제 차 부송, 연장 그런 것들. 우리 이제 보물창고. 청산도에는 세차장뿐만 아니라 정비소도 없기 때문에 간단한 정비는 그 혼자서 해결한다. 청산도의 하나뿐인 시내버스. 이 버스가 고장나면 주민들의 발이 묶이는 사태가 발생된다. 때문에 차가 고장이 나기 전에 점검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차 갔다 오면 시간 좀씩 있을 때 이제 엔진 오일이나 이런 거 이제 펜벨트 같은 게 이상이 있는가 수시로 점검을 해줘야 운행 중에 이상이 안 생겨. 어지간한 거 이제 손수 다 수리가 가능하고 지금은 이제 차들이 워낙 좋게 나오니까 그렇게 힘들지 않고 이제 미리 점검 정비 점검만 잘하면 고생 안 하고 오래 탈 수 있어요. 며칠 후 봉환 씨가 어디론가 전화를 건다. 딸이 오기로 한 배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아, 몇 시에 도착하겠는가 물어봐갖고. 아, 맞은 가게? 여보세요? 사무장, 나 여기 청산 버스. 그 배 청산 몇 시에 도착하겠어? 구분, 그럼 지금 장도요? 알았어. 예. 한 9분 있으면 도착해야 돼, 나가야 돼. 한 9분 후에 여기 항에 배가 도착한 돼. 가서 이제 손자들 데리고 와야지, 더운데. 잘 다녀오시오. 예. 선착장에서 집까지는 걸어올 수 있는 거리지만 먼 길 오느라 고생했을 손주 생각에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는 일이다. 여기 걸어올라면 힘들지 않아. 그 안에도 강주서 왔다 갔다 엄청 힘들 텐데. 자식들과 손주들의 방문이 그에겐 가장 큰 활력소가 된다. 좋지요. 이제 애기들 오랜만에 오고 그렇게. 그럼 너무 기분 좋지. 애기들이 생활에 엔돌핀 아니야. 한 번씩 왔다 보면 기분이 아주 좋지. 일하러 가고 뭐하고 하면 이제 가서 이제 애기 마중에 와야지. 손자를 안고 집으로 들어서는 봉한 씨. 봉한 씨의 목소리가 유난히 밝아졌다. 몇 달 만에 만나는 둘째 딸도 아빠를 보고 제잘제잘 할 얘기가 많다. 적막했던 집안이 모처럼 활기차다. 그렇게 그때 장도서 막 출발하려고 한 때였던 거 같아. 기계 소리야. 언진아. 여기 더운데 에어컨 좀 틀어놓을까? 그러시오. 언진아. 그런데 이런 즐거움도 잠시. 기저귀가 갔다 올 때 여기가 쌓여 있어. 괜찮아, 괜찮아. 생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기 지가 놀래요. 아니 엄마가 막 소리 큰 소리 내니까 일단은 놀란 거야. 이거 갖다 주면 되냐? 야, 은진이가 이거 줘. 네, 네. 은진이가 엄마가 이거 빨면 되고 은진이 가서 물로 한번 씻을까? 싫어? 어야. 오자마자 아픈 손자를 보니 봉한 씨는 마음이 편치 않다. 오랜만에 왔는데 애기들이 건강해갖고 그냥 덕구진 짓거리하고 활발하게 뛰어놀아야 좋은데 저희 집서는 아파도 여기 와서는 안 아파야 되니. 청산도엔 소아과도 없고
마침 하나 있는 병원도 여름 휴가로 문을 닫은 상태다. 속상한 나머지 아내도 불만을 내뱉는다. 어른들도 여기 아프면은 걱정돼가지고 그것이 제일 불만이에요. 병원 없는 것이. 건강 때문에 이제 아프면은 빨리 나가도 못하고 그것이 제일 불만이에요.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까 싶었는데 손자 원진이의 상태는 더 안 좋아지는 것 같다. 울음을 그치지 않는 원진이. 급기야 원진이를 업고 나서는 윤희 씨. 윤희 씨는 지금 난감하다. 집이 강주에서부터 설사를 했었어요. 못 감을까 고민했는데 애기 아빠가 또 애기가 또 잘 놀아버리니까 잠 못 자서 그런가 보다고 그냥 다녀오라고 그래서 왔는데. 윤희 씨는 이렇게 숨 돌릴 새도 없이 완도로 나가는 배에 다시 올랐다. 드디어 완도에 도착. 그런데 오늘따라 일이 자꾸 꼬인다. 왜 이렇게 깜깜하지? 오늘 30일 아니잖아. 왜 이렇게 깜깜하지? 오늘 30일 아닌데? 물어봐야겠다. 저기 신날게요. 여기 옆에 병원 쉬어요 오늘? 딸 윤희 씨는 바쁘게 다른 병원을 찾아 나서고 딸의 연락을 기다리는 아버지는 애가 탄다. 급기야 전화를 걸어보는 봉안 씨. 전화가 맞네. 이번엔 유선 전화기로도 전화를 걸어본다. 전화 안 받구만. 지금쯤은 완도에 도착해서 진료를 마쳤을 시간인데 딸한테서는 도통 연락이 없다. 기다리는 사람은 애가 탄다. 그 사이 윤희 씨는 수소문 끝에 병원을 찾았다. 언니나 기 보는 거 잘하잖아 언니. 엄마 잡을게. 그래 이거 안 잡는다. 그래 엄마가 했어 엄마가. 원진이 기보는 거 좋아하잖아. 잠깐만 보신대 잠깐만. 괜찮아 괜찮아. 이런 일이 종종 있나요? 아기가 갑자기 아프거나. 아 친정 와서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아기 때문에 보면 친정 갈 때 좀 걱정이 좀 되시는 분도 있겠어요. 네 그렇죠. 갑자기 아기가 아프면. 나 바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또 여기는 차만 타고 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배를 타야 되는 게 있으니까 좀 그런 게 불안하죠. 많이 불안하죠. 청소하고 할아버지 잘하시는 거 아니야. 빵빵하시는 거 아니라니까. 할아버지 금방 들어오신다. 봐봐. 할아버지 금방 들어오신다. 할아버지 금방 오셨지? 아빠 차 가는 줄 알고 지금 뒤 안 데리고 가고 따라가려. 아 매번 저렇게 따라가려고 그래요? 네. 할머니? 마차 운행 나갔죠. 바이바이. 이번에도 운행을 나서는 할아버지를 따라 나서겠다고 원진이가 매달린다. 언니 호카에 그냥 차에 갈래 호카. 호카 해. 고카고카 신발도 신고 고카고카 해. 따라가려고 앞전에 와서 몇 번 따라다녀갖고 이제 저놈이 이제 맞들였어. 그래갖고 그 안 잊어버렸는가 보네. 좋아서 예의 자세. 뭐가 그렇게 좋은지 손자 원진이는 늘 할아버지 버스를 타려고 한다. 할머니 빠이빠이 갔다 오세요. 안녕히 다녀오세요. 어떻게 온 거야? 난 이쪽으로 돌아왔어. 같이 가시게요? 원진이가 설사할까 봐. 원진 설사해 오는 우리 아빠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 운전할 때는 딱 잡힐 때 키도 제가
이게 이제 제 앉혀지면 저런 거 막 만지고 싶어서 그래서 차에 더 따르려고 그래요. 키는 못 서게 아빠. 어떤 기억이에요? 그때 생각하면. 차비 요금 받으러 다니는. 고맹이 때도 많이 타고 이제 좀 이제 중학교 다닐 때는 이제 안내원 같이 바쁠 때는 이제 도와주기도 하고 그랬지.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이딴만 도와줬어. 비가 많이 오면 아빠가 중학교까지 버스로 저 데리러 오고 막 그랬어요. 그게 막 친구들한테 막 좀 친구들이 좀 많이 부러워했죠. 그러니까 비 온다고 저 태우러 오셨어요. 버스 타고. 아 어렸을 때 맨날 우리 아빠 같은 사람한테 시집간다고 맨날 그랬거든요. 어떤 면에서요? 그냥 제일 자랑스러운 우리 아빠. 그냥 제 눈에는 다 뭐든지 다 멋있어 그랬죠. 빵빵 갔다 와서 또 해줄게. 네, 해야지 할아버지한테. 일 많았던 청산도의 하루가 그렇게 저물어간다. 다음 날 어김없이 청산도의 아침이 밝아왔다. 그리고 봉안 씨의 버스도 어김없이 청산도 마을 이곳저곳을 달리고 있다. 조심해들 가시오. 정류장이 아니어도 배를 누르지 않아도 이 버스를 타면 주민들은 집 가까이에서 내릴 수 있다. 배를 안 눌러도 이렇게 딱딱 세우시네요. 네, 사람 보면 이제 어디서 산지 그냥 알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그냥 어디 와서 사신 분이구라고 알아버리니까. 뭐인데 배를 잘 안 누르잖아요. 잘 몰라. 버스는 반환 지점을 지나 다시 선착장으로 향한다. 그리고 아는 사람끼리 밀밀밀 쳐다보고 있으면 이상하잖아, 기분이. 그래도 할머니께서 반짝 웃으시면서 손을 많이 드시네. 아버님이 인기가 좋긴 좋으신가 봐요. 노인들한테만. 36년이나 된 오래된 돈통도 격없이 친근한 승객들도 모두 봉안시 버스에서만 볼 수 있는 정겨운 풍경들이다. 어서 오시. 차 타려면 그럼 뭐 하려고 그런 거야? 너무 차도 못 먹고 그런 거. 아저씨, 네? 내가 이거 기사 해야 되겠고 안 해야 되겠고. 조수 해야지라. 봐요. 니 아주 처음 맡겨보고 전만 가지고. 빨리 이렇게 됐지. 조수 월급 안 줄게. 월급도 안 줘. 월급 안 줘. 이제 한 번에 좀 하라. 나 살이 찌는 거 아니에요. 간다 간다. 아이고. 어머니 조수라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가 아픈 게 이놈은 끄집어 올려주고 내려주고 차 타고 다니겠죠. 기사님한테 내가 그런 소리 한 거예요. 잘하시겠어요. 젊은 사람은 너 안 될 거 한 게로 어째서 이 짝꿍 안 될 거냐. 아니 나도 봐도 일 같이 탄다고요. 토요일 일요일만 안 가죠. 그래 그 돈이 어디서 나오죠. 네 태고 다닐 게 제일 좋은 분이죠. 석들은 날마다 안 들어가지고 기사님은 우리가 타고 여기서 내려가게 나는 몰라 이리 와 일라 안 내리세요. 키를 잘 받고 오시오. 네 여기 또 들렸다가요. 아 오늘하고 생겼다. 안녕하세요. 예? 아니 괜찮아요. 어때요 좀 어때요? 아직도 좀 그러는데 조금 나아졌어요. 그냥 와서 얼굴만 보여줘도 반갑기만 한 자식들. 휴가에 맞춰 일부러 찾아오기까지 하니 고마울 따름이다. 무슨 그렇게 많이 살아갖고 왔냐? 아니 형 올 때 이제 여름이니까 많이 자주 못 나오고 오고도 보니까 드시라고. 됐어. 그래 고맙다. 오는 것도 고생해갖고 했는데. 콩국수에는 소면 아니고 늘 엄마 혼자 일했던 주방도 모처럼 활기로 가득 차다. 몇십 년 된 것 같은 간이 맞은가 안 맞은가. 뭐가 싱거면은 더 넣어야지. 맛있는데 간 맞는데요. 간 새콤달콤해 맛있어요. 특별한 음식은 아니어도 정성으로 가득 차려진 최고의 밥상이다. 오래간만에 모이자 가족들 할 얘기가 많다. 그나저나 아빠 저번에 막 여기 동네 분들 에스코 놀러 갔다 오셨던데. 엄마 아빠도 에스코 놀러 갔다 오지 않아요?
여수. 갔다 온 사람이 좋더라 가라스 소리 한 사람은 백에 한나도 없다. 아유 그래도 엄마는 하지 말라고 다 그래. 아들이 간다는 그래. 의미가 가서 뭐 보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두 분이 나들이 가시는 게 그 의미가 더 큰 것 같은데. 오신다면 제 이제 회사 휴가도 좀 내고 쉴 생각도 있는데. 이제 네가 엄마랑 먹고 와. 엄마는 아빠가 안 끼면 서운해하시지 아빠. 아니 어머님이 짝꿍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맨날 혼자 가래요 어머님 보고. 버젓이 아버님이 계시는데. 혼자 다니는데 이골 나갔고 이 도대체 암시라네. 어머님 어떻게 생각해요 어머님? 나랑 같이 가는 거 원하지? 그죠. 이제 고민 한번 해볼라니. 그런데 여전히 긍정도 부정도 아닌 답이 돌아온다. 엄마가 엑스포 엑스포 노래를 부르셨잖아 아빠. 이쁜 엄마 소원 들어주셔야 돼. 참말로 우리 신랑 참말로 너무하시네요. 40년 넘게 같이 살면서 여행도 한번 가도 않고 집에서 그냥 노예로만 살았어요 나. 긍정적으로 생각 한번 해주세요 아버님. 네? 네? 며느리의 부탁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선뜻 봉안 씨가 휴가를 가지 않을 거란 건 가족들도 알고 있다. 예상은 했어요. 아버지께서 그냥 쉽게 그렇게 허락하실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었으니까. 근데 아마 이제 저희 생각을 말씀드렸다는 게 그냥 한 번 더 얘기하고 해봐야죠 또. 한 번도 안 놀아봐서 그런가. 그 뭐 내가 좀 쉬어야 쓰겠다, 놀러가야 쓰겠다 그런데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그래갖고 그 꼭 놀러 간 게 필요하려나? 그렇게 한데 이제 나는 우리 집사람한테 이제 굉장히 미안해서. 다음 날 요 며칠 계속되는 폭염 때문인지 손님이 부쩍 줄었다. 배 타고 나가시려고? 예. 지금 배 있으니까 막바로 몇 표 해갖고 배 타세요. 예. 저기 몇 시에 나갈지는 모르겠는데 4시 반에 나가려나? 예.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지국이냐? 엄마 계셔? 엄마 받고 가라. 5시 10분경이에요? 아, 그렇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자네가 알아서 해. 이제 바닷가에 애기들하고 같이 가자고 그 얘기예요. 아, 그럼 마지막 운행 한 번은 또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하시는 거예요? 네, 한 번은 이제 어차피 그때는 손님도 별로 올 것 같고 이제 한 번은 결행을 하려고 그래. 그동안에 많이 좀 굶주렸던 것 같아요, 저희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내가 더 고맙네. 자주자주 이런 기회를 좀 만들어 봅시다. 그러세요.